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에서 이렇게 멋진 축제가 열린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바로 2024 신촌글로벌 대학문화축제를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제가 신촌글로벌 대학문화축제를 다녀와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두 번째로 열린 신촌글로벌 대학문화축제는 2024년 9월 27일 금요일부터 9월 29일 일요일까지 신촌 연세로하고 스타광장 등에서 개최됐는데 다양한 퍼레이드와 공연이 있어서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2024 신촌글로벌 대학문화축제는 청년도시 신촌의 글로벌 도시 브랜드 이미지 구축을 위해서 글로벌 대학문화 아이덴티티를 축제로 구현한 서대문구의 대표 축제입니다. 젊음하고 청춘의 글로벌한 만남하고 글로벌 웨이브가 더해진 신촌만의 바이브를 느낄 수 있는 각종 문화 행사와 퍼레이드 그리고 체험 행사를 즐길 수 있었습니다. 저는 개막식 행사에 다녀왔었는데 먼저 거리 퍼레이드부터 소개해드릴게요. 가장 첫 번째로 타악밴드 라코퍼션이 시작을 알렸는데 가슴속까지 울리는 시원한 타악기 소리가 정말 웅장하더라고요. 약간 율동과 같이 연주를 하니까 절로 신이 나는 느낌이었습니다. 다음 퍼레이드는 서울문화예술대학교에 모델학과 분들의 워킹을 볼 수 있었는데 시니어 모델분들도 열정을 가지고 퍼레이드에 참가하시는 모습이 참 아름다웠습니다. 신촌 연세로를 차량을 통제하고 이곳에서 퍼레이드가 펼쳐졌는데 당당하게 워킹하는 서울문화예술대학교 모델학과 분들이 정말 멋졌습니다. 다음은 등장만으로도 환영받았던 이화여자대학교 응원단분들의 멋진 공연이 있었는데 가슴을 울리는 응원과 함께 응원단 특유의 신나는 율동을 팔군무로 보니까 정말 신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밖에도 글로벌 유학생분들의 신나는 공연이 펼쳐졌는데 각국의 전통춤도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우리나라 꽹과리와 장구, 북, 징 등의 풍물놀이가 이어졌는데요. 익숙하면서 신나는 박자와 함께 풍물놀이를 즐길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거리 퍼레이드가 끝이 나고 다음은 축하 공연이 이어졌는데 함시니카 심포니송 오케스트라의 축하 공연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음악을 고퀄리티의 오케스트라로 들으니까 정말 감동이더라고요. 글로벌 축제인 만큼 함신익 지휘자분께서 다양한 국가에서 오신 분들을 무대로 초대해서 같이 춤추고 즐기는 무대도 있었고요. 함신익과 심포니송 오케스트라의 축하 공연 다음으로는 개막식이 열렸는데 참가국 대표 대사분들의 축사하고 내빈 인사 그리고 구청장님의 개회사 등이 이어졌습니다. 마지막은 가을밤을 뜨겁게 달구었던 축하 공연이 이어졌는데 동국 합창단의 공연하고 가수 주찬님의 공연 그리고 신나는 애니메이션 크루의 정말 엄청난 축하 공연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피날레는 래퍼 팔로알토님의 무대가 이어졌고요. 2024 신촌글로벌 대학문화축제는 오후 10시까지 이어졌는데요. 젊음의 거리 신촌에서 열린 축제인 만큼 마지막까지 정말 많은 분들이 축제를 즐기고 계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2024 신촌글로벌 대학문화축제에 대해서 소개해드렸는데 어떠셨나요? 축제는 막을 내렸지만 서대문구에서는 또 멋진 즐길거리가 이어지니까 저는 다음번에 좋은 정보를 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내용이 괜찮았으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